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한 상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상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네, 원래는 제가 공부하는 방에서 이제 책상에 핸드폰을 두거나 아니면은 위쪽 그 조명에 둬서 촬영했었는데 오늘 에어컨 공사를 해서 지금 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방에서 하게 됐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할 상품은 바로 짜잔!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디션.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요즘 되게 구하기 힘들다는데 아 그래도 초반보단 물량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어떻게 구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쇼핑몰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구매하신 거를 제가 딱새 상품을 그분께 배송 오자마자 제가 바로 그 돈을 드리고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구매를 했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개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와, 진짜. 이 앞에 보세요.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엔 그 악덕이라는 너굴 사장님이 있고, 본체. 근데 본체 여기, 와, 진짜 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닌텐도 스위치 9형 저희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했을 때딱 샀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떨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 조이콘도 너무 예쁘고, 옆엔 닌텐도 스위치 뒷면에는 그게 뭐 무슨 무인도 이주 패키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이렇게 간단하게 스위치 모양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이제 개봉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SMR 한번 갈게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뭐 세팅 설명서? 설명?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대명에. 자, 여러분. 짜잔. 와.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와. 잠시만. 자, 카메라.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자, 우선, 일단 이거는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이죠? 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옆에 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보증서?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적힌 종이. 아, 그리고 와. 아, 여러분, 이거 스트립 보세요. 와. 와, 진짜 이건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스트랩을 보세요, 스트랩. 자, 원래는 이렇게 거물직직한 그런 되게 재미없는 색의 스트랩이었는데. 와, 진짜. 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보세요. 딱 조이콘 색이랑 맞아서 이거 하나는 하늘색, 하나는 약간 연한 초록색.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러면. 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와, 잠깐, 봉지는 다시 넣어둘게요. 그리고, 다른 구성품은 원래 닌텐도 스위치랑 같으니까,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에디션, 예, 특별한 것만 조금 볼게요. 그래서 그 조이콘 그립이랑 뭐 HDMI 케이블, AC 어댑터는 그냥 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입니다, 독. 아, 진짜 이거. 자. 와. 와. 와,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아니, 너무 예쁜데? 아니, 진짜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닌텐도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귀엽고 되게 예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본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뜯어볼 건데, 여기서 우선 조이콘부터. 조이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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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시지? 와, 진짜. 닌텐도 이런 거좀 많이 만들어줘요. 제발. 자, 우선 조이콘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드렸네요. 오케이. 제가 닌텐도 스위치 구형을 산지좀 돼가지고, 처음 샀을 때 이게 무광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파스텔 톤이라서 약간 무광이니까 더 예쁜 것 같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무광 처리하니까,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그리고 본체까지 한번 뜯어서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본체 나와라. 본체입니다. 뒷면이 하이라이트니까 뒷면을 이렇게. 여러분, 와, 진짜 이게 앞면은 일반 스위치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뒷면 보시면 이렇게, 와, 이런 약간 음각 양각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마을 같은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 한번 결합까지 해서 하고 언박싱을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처음 끼워넣습니다. ASMR. 자, 반대쪽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아, 진짜 이건 감동이네요. 네,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